거의 못생긴 애들 조용히 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 먼저 설정할 건데, 자, 이거 되게 선명한 라인이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자, 선명한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라인 설정해서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명하게 자를 수 있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 내추럴 폴로 떨어졌을 때 이제 기장 설정 적당하게 진행하고, 스퀘어 트라이앵글이니까 스퀘어 부분 이쪽에 짧아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야겠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손가락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이드라인 먼저 잡아주세요. 그 두 번째 가이드라인 잡을 거고요. 살롱 커트니까 조금 러프하게 섹션 쓸게요. 다시 잡고, 자, 두 번째 가이드라인 잡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이드라인 잡았을 때부터는 이제 선명하게 라인 주려면 누르거나 텐션 쓰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럼 코밍 먼저 한번 해놓고 나서 끝에만 딱 이렇게 무세요. 끝에만 빗질하지 말고 이렇게 무세요. 그럼 물었을 때 보면은 안으로 타고 들어가요, 안 타고 들어가요? 이게 두상 봤을 때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아니면 내추럴 볼로 떨어져요? 내추럴 볼에 가깝게 떨어지나요? 아니죠. 봐봐. 이게 내추럴 볼이잖아, 이게. 이게 내추럴 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찝으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 그러면 그냥 빼준 상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자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이드 보고 내추럴 폴 되는 상태에서 그냥 진짜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단발 자를 때, 이 저 정도 길이 자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잡고 이렇게 눌러요. 누르거든요. 눌러서 보면, 지금 이렇게 눌러서 보면 길이가 딱 맞거든요. 근데 떨어뜨려서 보면 어때요? 엄청 길어져요. 가이드라인보다 1cm 이상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커트할 때 이게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추럴 폴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볼 딱 된 그 위치에다가 콤을 고정하든 아니면 손을 고정하든 고정을 딱 해놓고 전체적으로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자, 커트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가발이 보면 모류가 좀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모류 변화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체크를 해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옵션 2니까 사이드 빼놨고, 빼놓은 상태에서 계속 라인 커트 진행하는데, 여기가 이제 두상이 제일 높죠. 여기가 계속 두상이 높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내추럴 볼 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 잘 해서 진행해야 되고, 분무를 좀 많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섹션을 잘 쓰는 데 의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발이 무게감이 늘면, 그러니까 분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무거워지면 좀 더 모류 교정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머리는 오히려 우리가 마른 머리가 조금 힘이 덜 발생하고 머리가 젖으면 젖을수록 텍스처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한 곱슬머리에서의 전제고, 일반적으로 생머리에 가까운 모발들은 분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커트를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진행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거의 노텐션에 가깝게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리파인을 통해서 수정할 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추럴 볼 해서 들어가는데, 백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코밍 했을 때 무조건 두상 모양에서 자연스럽게 피보팅 돼서 떨어지게 잡아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한 번에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게 펼쳐주는 느낌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모류를 무시하고 잡으시면 결국에는 미디움에서 계속해서 밑에 언더라인에 홀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빗질 최대한 와이드하게 잘 넘겨놓고 지금 떨어지는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커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완전한 노테이션에 가깝게 잘라주는 생각으로 잡아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자, 머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생각 잘 해서 잘라주면 되고, 어제도 어드밴스 반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테크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두상에서 머리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자꾸 빗질을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던가 해서 자기 머리로 돌아왔을 때 문제점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 잘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자른 듯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블로드라이를 하고 모래를 좀 교정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홀이 덜 생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자르는 게 아니라 홀을 안 생기게 자르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리파인을 할 때 어쨌거나 길어져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짧아져 있으면 수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 우리가 텐션을 주고 잘랐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더 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수정하기가 훨씬 힘들겠죠. 리파인을 고려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이드 부분 들어가고, 자, 사이드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이드 부분에서 옵션 2가 아닌 옵션 1으로 적당한 길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적당한 길이감이 생길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시고요. 섹션의 각도가 곧 커트의 각도가 되기 때문에 섹션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잡아주시면 되고, 자, 최대한 정확하게 잘 잡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자르는 방법 중요하죠. 보통 여기서도 자르는 방법 중요한데, 보통 여기서도 손가락을 잡고 자르시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냥 아예 손가락을 안 대고 자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길어지는 그냥 느낌 맞춰서 트라이앵글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대보면 지금 약 1cm 정도 앞으로 길어졌죠. 이 흐름대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럼 다시 자, 트라이앵글로 섹션 잡고 떨어뜨려서 첫 번째 가이드 자른 이후에 두 번째 가이드부터는 그냥 손 같은 것만 대고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그냥 뭐 안 대고 잘라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 대고 잘라주죠. 그럼 훨씬 더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좀 선명한 느낌으로 잘릴 수 있도록 보고, 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머리카락 어디로 떨어질까 고민 많이 하면서 잡아주시고, 전체적으로 핑거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스퀘어 트라이앵글 되는 정확한 포인트 뭐냐, 여기는 스퀘어고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스퀘어 나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라이앵글 떨어져야죠. 근데 어제 자른 팀도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트라이앵글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퀘어를 만드는 적당한 트라이앵글 느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퀘어라는 게 여기서 완벽하게 일자로 떨어지면 결국에 머리가 말리면서 라운드가 되거든요. 여기서 아주 완만한 느낌의 트라이앵글이 떨어져야 스퀘어가 떨어지는데, 스퀘어를 만들고 말려버리니까 라운드가 돼서 오히려 이쪽 부분에 홀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 스타일 여기에 홀이 생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홀 생기는 느낌들을 이제 정확하게 백업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홀 생기는 부분들 굉장히 주의해서 작업해야 되거든요. 사이드 부분 기장 설정할 때 팁. 그렇죠. 건너편을 보고 자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건너편 보이잖아요. 그럼 건너편을 보고 똑같은 위치에서 잘릴 수 있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거의 맞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보고 자르는 게 아니라 구렛나루 길이, 이 사람 보면 저 구렛나루 높이 보면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서 자르면 여기는 구렛나루가 기니까 짧아지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구렛나루가 짧으니까 길어져. 같은 위치에서 자르면. 이렇게 되면. 그럼 마찬가지로 머리 자를 때 구렛나루로 당겨 갖고 와서 가이드라인 맞춰보고 자르는 거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 그냥 같은 아이레벨 보고 반대편 보고 자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이드만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맞춰놨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거의 손 대지 않고 홀 생기지 않게, 여기 지금 자르는 포인트에 홀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홀 생기지 않게 잘라주는 거. 마지막 라인 자르는 거 떨어뜨리면 아마 자를 거 없어서 여기는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길이감만 정확하게 측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플랜 레이어 자를 거고, 이거 피보팅으로 다 AC 테크닉으로 자를 건데, 자 먼저 가이드 기준 잡아야겠죠. 자 가이드 기준 잡고 플랜 레이어로 당겼을 때 기준 설정, 떨어졌을 때 레이어 떨어졌을 때 가이드 기준에 있는 레이어가 옥시피탈 본보다는 높아야 돼요. 레이어니까. 왜냐면 이 단차가 너무 적게 나면 앞으로 떨어졌을 때 레이어의 흐름이 아예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어 라인을 잡고 레이어 라인에 맞춰서 잘랐다면 그 레이어 떨어지는 층의 위치가 옥시피탈 본보다는 더 높게 이렇게 설정되면 맞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자 레이어 본다면 피보팅 잡고 자 계속 플랜 레이어를 자르겠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레이어 잡았을 때 이렇게 피봇으로 잡았으면 여기는 수직이고 여기는 사선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핑거 포지션은 수직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사선으로 잡아야 돼요? 사선으로 잡아야 돼요. 사선 잡았을 때 다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이라서 여기서 일자로 다 자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트라이앵글 되겠죠. 그러면 사선으로 핑거 포지션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플랫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렇게 보고 이 각도랑 나의 손의 각도가 동일한지 보고 체크. 떨어뜨렸어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반 나누고 다시 피보팅으로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럼 이번에도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으로 계속 잘랐던 위치까지 이렇게 플랫 레이어를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손의 위치가 점점점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여기에서 보고 커트. 다시 한 번 더 잡았을 때 자, 가이드 버리고 다시 갖고 와서 자,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반대편 섹션에 맞춰졌던 이 섹션 방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가락 포인트 잡고 여기서 잘리겠지.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잘렸다 정확하게 안 잘렸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잘렸던 머리를 그대로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한 일자에 가깝게 이렇게 잘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은 피보팅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자 피보팅 똑같이 가는데 전체 부분을 다 잡을 필요는 없고 자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히면 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각도를 이번엔 조금만 더 들어줘요. 플랫 레이어보다 약간 드는 느낌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이드 자르고 마지막 섹션 갖고 오면 자를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여기서 잡아서 놓게 보면 자를 거 없어요.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트라이앵글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잘려요. 이게 가장 트라이앵글 레이어를 자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스퀘어로 잡은 상태에서 잡고 자 여기서 어떻게 잡으면 될까? 라운드로 잡아서 좀 더 길게 자를게요. 쪼커도 잘라야 되니까 보면은 섹션보다 양쪽 끝을 살짝 킵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나 다시 반대쪽도 잡고 자 가운데 중심으로 살짝 길어지게 잡아서 둘 이렇게 자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앞머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못생긴 애들 조용히 해. 어? 너. 자, 근데 리파인 할 때 보면 지금
인에서 아웃으로 리파인해요? 아웃에서 인으로 리파인해요? 왜 이렇게 리파인 날까? 지금 보면 트라이앵글로 길어지는 거잖아. 튀어나온 걸 자르려고 해. 그럼 이렇게 자르면 튀어나온 게 잘 잘릴까? 이렇게 잘라야 튀어나온 게 잘 잘릴까? 반대로. 차이 커요. 자, 너무 블런트된 느낌 아니라 약간 살짝 포인트 느낌, 가미한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리파인 하는 방법 정확하게 좀 알려주자면 처음에는 이제 라인 먼저 리파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이제 라인 따라가면서 리파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파인 하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리파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단발 자를 때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리파인 하는데 그럼 목 모양에 맞춰서 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여기를 잘랐어. 그러면 다시 원위치 되면 여기 빵꾸가 나겠지. 그럼 어떻게 리파인 해야 될까? 반대로 이렇게 리파인 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고객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까딱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리파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리파인. 이게 제일 선명하게 떨어져요. 이거는 좀 리파인 계속 좀 많이 잘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파인 먼저 좀 하고 이런 데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거의 단일 매장으로 전국 탑이란 말이야. 우리 뭐 서교점 이렇게 고